물질적인 게 내가 대박이 난, 흔히들 이제 대박이 난다고 해서 정신적인 행복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좀 어떠한 내가 마음을 가짐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련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1년에는 대박 나는 비법이 혹시 있을지. 2021년에 대박 나는 비법. 네. 진짜 대박 나고 싶거든요, 저. 근데 사실상 이제 대박 나는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그 4대가 맞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간명을 할때 물질적인 거랑 정신적인 거를 나눠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물질적인 게 내가 대박이 난, 흔히들 이제 대박이 난다고 해서 정신적인 행복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좀 어떠한 내가 마음을 가짐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결과라고 하는 거는요,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겠지만, 뭐 내가 꼭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좌절감을 안 가지시면 좋은데, 흔히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연애 상담을 요즘에 궁합을 많이 보면서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삶을 이제 살아갈 때 항상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물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긍정적인 것만 데이터를 모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물질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기더라도 부정적인 것만 막 찾아요. 참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연애를 할 때도 참 신기하게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궁합이 좋잖아요? 그러면 서로한테서 이 사람이 완전 개차반이야. 그러더라도 남들은 막 개차반이야. 너 그런 사람 왜 만나? 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긍정의 시그널만 모아요. 막 콩깍지가 씌어서.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더라도 인연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을 모아요. 안 좋은 거막 자꾸 눈에 뽑혀, 막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 막 이렇게 패션 센스 하며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계속 보여.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사람이 어떠한 것들이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사고관과 가치관, 그 행복감까지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흔히들 정치적인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좌파이신 분들은 좌파 입장에서만 뭔가 시그널을 모아서 뭐 이렇게 좌파적인 성향이 되는 거고, 우파에 계신 분들은 좀 우파적인 성향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요즘에 또 유튜브나 SNS나 그런 걸 보면은 AI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걸로 간단히 말하면 좌파적인 성향을 띄면은 좌파적인 성향의 동영상이나 글만 계속 추천을 해주고, 우파적인 성향을 띄면은 우파적인 성향의 글과 영상을 계속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옛날에 내가 정신만 바꾸면 됐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뭐 검색하는 습관? 이것도 잘못 들이면은 계속 그런 영상에 내가 노출이 되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나, 더 심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뭐 그 마음가짐 마음가짐이다 치더라도 2021년에는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도 만사에 무탈하고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2021년 전부 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